제가 네. 이 호흡하면서 네. 오늘도 제가 사실은 녹화를 할지 안 할지 몰랐는데 오늘 녹화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. 아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? 아, 제가요 네. 이 심장이 있잖아요. 간상동맥이 3개 있습니다. 예. 그 중에 하나가 막혔다는 거예요. 그걸 지난주 수요일에 알았어요. 그것도 제일 중요한 동맥이 막혔다. 그때 딱 듣는 순간 멘붕이 빡 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병을 아니까 사람이 툭 끊어지더라고. 예.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바로 녹화 끝나고 수술을 받았어요. 시술을. 아. 수면 저 하지 않고 그냥 라이브로. 라이브로. 립싱크가 라이브 아니 립싱크 아니고 라이브로. 마취 안 하고요? 네, 마취 안 하고. 수술 받으러 들어가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그 침대에 누워가서 가잖아요, 이렇게. 네. 드라마 같이. 그러면 이 천장이 쏙쏙쏙 지나갑니다. 네. 그 드라마 화면 같은 데 나오는 그거잖아요. 막 정말 이렇게.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. 그쵸. 그래서 일로 이제 막 뭐가 들어가, 푹푹 들어가고 막 푹푹 한데 간상동맥이 정말 많이 막혀 있더라고요. 그 다음에 철사로 그걸 뚫었어요. 진짜 아파요. 라이브로. 라이브로. 철사에 들어오면 느껴요. 그래서 푹푹푹 쏘세요, 여기를. 딱딱해져 있더라고, 이가. 그러니까 너희들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나 놀리고 그래가지고 너희들 다 너희들 때문이야. 정말 죄송스럽지만 제 생각만 한다면 경규 형님 이 병 공개 때문에 이건 방송 되겠네요. 이거 분이 감사합니다. 아, 알았어. 내가 그래서 내 가슴에 손을 올려주잖아. 근데 이게 농담삼아 얘기하니까 아니요 괜히 그러는데 이 음악 좀 깔아가지고 좀 슬프게 해줘요. 아. 아니 어떻게 가사 즉석에서 좀 나올 수 있나요? 뭐 가사 되겠습니까?